예, 안녕하십니까, 매부리언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여의도 최고의 전설적인 시장 전문가 이정우 전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센터장님, 지금 오늘도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 1.9% 넘게 빠졌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시청자 예. 입장에서. 그래서 예. 뭐 정말 여기서 더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도 많이 빠졌지만 2000 밑으로 뭐 내려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은 펀더멘털상 바닥으로 봐도 되는 건지 예. 전반적으로 조금 궁금하네요. 저는 주식시장을 볼 때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극단은 배제해야 된다라는 얘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7월 달 같은 경우에 보면 주가가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 전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4,000포인트 이렇게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극단이거든요. 지금 또 한 2,300포인트니까 고점에서부터 한 1,00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네. 여기에서 또 더 밀려서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주변 상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는 주변 그 환경 자체가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주가는 그 환경이 된 거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또 내려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의 환경 자체가 100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더 크게 떨어지고 이렇게 할 만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금융위기에 준하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거나 네. 아니면 올해의 우리나라나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3-4% 정도 나오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히 심각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하락하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지금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3,300이 고점이었지만 3,200도 고점권이었어요. 심지어 3,100도 고점권이었다라고 네. 봐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와, 3,100 그 높은 수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뭐 물론 주가가 2,200에서 바닥을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2,150에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지나놓고 보면 2,200이나 2,300이나 2,250이나 다 거기서 거기지, 거기서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겠냐 이런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그렇게 동요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한 주가는 유동성이 끝나고 나면,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면 원점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제일 처음에 이제 1450에서부터 2300까지 주가가 한번 상승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 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원상회복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200포인트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3100포인트 넘을 때까지 거의 1000포인트 정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두 달 사이에 끌어올려 버리거든요. 그건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주가가 2300이니까 그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던 부분은 다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우리나라 펀드멘탈 이 부분들에 좀 수렴한다라고 봐야 되고, 길게 더 한번 보죠. 2011년도에 우리나라 주가가 2100포인트, 2200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거를 놓고 그 치고받고를 하면서 계속 옆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펀드멘탈 달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주가가 뭐 그 이후에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더라도 네. 2200포인트 정도 되면 뭐 그 정도 되면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2300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물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그게 겁난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환경이 얼마나 나쁜데, 1년 전에 그하면 지금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환경이 굉장히 좋은 가운데 주가는 떨어졌던 거고, 그 이 환경이 이렇게 나쁜 가운데서 주가는 바닥을 만드는 거니까 너무 연연해 하지 마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 개인적으로 좀 뭐 지수로 봤을 때는 뭐 여시 펀더멘탈상 뭐 적정 주가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2300포인트 정도면 추가적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크게 내려가, 여기에서 뭐 크게 내려간다고 해봐야 한 100포인트 정도 뭐 이런 정도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가게 되면 2600포인트 정도를 일단은 고점으로 해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도 그 사이에서 멉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올해 주식시장은 이미 다 봤다라고 봐야 되죠. 네. 내려간 거 2300까지도 내려갔고 예. 그다음에 반등해서 2600포인트 정도를 고점으로 하는 박스권을 올해 연말까지 그린다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특별한 모양이 안 나오는 형태에서 그냥 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보면 올해 주식은 볼 거 다 봤다. 뭐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올해만 올해 연말 정도까지만 보면 일단 2300, 2600 이런 정도일 거다. 이탈은 뭐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뭐 크게 이탈해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난리를 내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PR 그럴 국면은 아니네요. 투자. 예, 그렇죠. 네. 지금 PR 국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얼마를 더 피해가지고 지금 그 저 주식을 그걸 하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주식 시장을 보니까요. 어떤 수준이 되면 그 이후의 거는 그건 그냥 그 시장에 맡겨놓고 가버리는 것이 가장 맞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어떻게 잘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하면 오히려 잘하는 것보다는 실수를 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한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 이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식을 내다 팔아서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내가 사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예, 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해서 한 뭐 좀 더 내려갔다 4% 내려가거나 그보다 더 내려가서 한 6-7% 정도 내려가서 한 뭐 2150 아니면 2100 뭐 이렇게까지 내려갔다라고 우리가 따져보면 그럼 그때 가면 주식 살 수 있을 거냐? 절대 못 사거든요. 만약에 주식을 한 3200포인트 정도에서 팔았다. 그러면 워낙 내가 판 거와 지금 사이에서 이 그 괴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비록 조금 더 그 가격이 높을 때 산다고 하더라도 워낙 높은 가격에서 난 팔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저 그 대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팔아놓고 불과 5%, 6%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진짜 바닥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150 정도까지 내려가서 만약에 그게 바닥이었다. 네. 근데 거기까지 그 애들 더 떨어질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주가가 반전해가지고 한 2200이 돼요. 네. 아이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더 기다리죠. 예. 그런데 주가가 천천히 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와. 아니겠지, 아니겠지라고 하다가 진짜 당황스럽게 되는 건 언제냐면 내가 팔았던 가격을 통과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고민이 심해지는 거죠. 이거 진짜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국면인데 자꾸 여기에서 뭔가 좀 잘해보겠다라고 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펀드매니저를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예. 예. 그때 우리 부장님이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소소한 거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큰 틀에서 자꾸 어긋나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지금이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큰 틀로 봐가지고 아 지금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떻게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그냥 큰 돌을 던져가면서 가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 하나하나 조금 뭐 잘해보자 라고 해도 그 잘한다고 해봐야 별로 그렇게 티 안 나니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금리가 날 때는 높은 성장에 많은 이제 가치를 부여해가지고요 또 기술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최근에 나스닥도 많이 때려맞고 그래서 그 연동된 한국 코스닥도 좀 상태가 안 좋은데요. 이 한국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게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물론 코스피보다는 더 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비해서 가수요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용이나 이런 네. 것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닥이 좀 더 영향을 받는 거는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재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의 얘기였던 것 같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 올해 내에 주식시장은 300포인트 정도 되는 박스권 내에서 그냥 그걸 축으로 해가지고 머물고 있을 거다. 주가가 그렇게 일정한 폭 내에 갇혀버리는 형태가 되면 그때는 대형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는 하면 일단 코스피 자체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이 동원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바닥을 치고 확실하게 아무튼 박스권의 형태로서 딱 바뀌는 형태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뭐 테마주를 가지고 치고 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도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 쪽에서는 조선주들이 이제 하락할 때도 보면 조금 다른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주식들이 조금 다른 모양이고,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는 보면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안정이 되면, 그런 쪽으로 계속 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테마로 밀었다가 저 테마로 밀었다가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되면 모양이 조금 바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사실 이제 1250원 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논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예, 예. 이 환율 뭐 국가 경제와도 많이 밀접해 있습니다만 환율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요? 지금 1300원을 넘으니까 뭐 아야 이거 뭐 정말 얼마나 더 가는 거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뭔가 한국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심지어 또 보면 아이고 그 동안에 무역 흑자가 계속 났었는데 올해 큰 폭의 무역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렇다. 얘기 이제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하죠. 뭐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4천억 불 정도 되는데 4천억 불 갖고 위험 그게 충분하지 않다. 네. 6천억 불에서 8천억 불 정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이 그 하거든요. 하더라도 맞죠.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상황이 불안하니까 많이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바뀐 것이 외환위기 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600원에서부터 8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했고, 외환위기를 나면서 결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네 자릿수 환율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외환위기가 나고 그랬던 9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면 24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을 했던 기간은 전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분의 3, 75% 정도는 1200원 밑에 있으니까 1100원대, 1000원대, 심지어는 900원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1200원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1200원 밑에 있는 원달러가 우리나라에 펀더멘탈상 봤을 때 맞는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죠. 네. 그러면 지금에서 과연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네. 한국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여러 나라들이 상당히 문제를 겪는다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300원을 계속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앞에 주가와 마찬가지로 예. 환율도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하지 않겠죠. 계속 그래서 저는 지금은 1300원대 오래 지속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런 국면에서 투자를 어떻게 할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들을 치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순환매로 돌 것이다. 지금 현실 지금 시점만 보면은 좀 어떤 업종이 조금 좀 보이시는지, 혹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하라. 팁이 있으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주가 자체가 상당히 낮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뭐 지금에서는 특별하게 아무튼 뭐 업종을 찾기보다도 그냥 뭐 적당한 주식을 그냥 고르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주가가 반전하면 대형주도 일단 처음에는 한 10% 정도는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주가가 2300 정도에서부터 2600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많이 올라가는 건 한 15%도 올라갈 거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낮아졌다가 거기에서 반등을 한다. 반등을 할 때는 뭐 업종이나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작동하는 건 뭐냐면 가격입니다. 누가 더 많이 떨어졌느냐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상승의 폭이 먼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나쁜 주식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튼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거에 절절매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도 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뭐 하락할 때는 또 하락할 때의 논리가 있는 거고 반등할 때는 반등하는 거에 논리가 있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들을 쭉 놓고
그 다음에 작년도 7월 달에 고점에서부터 따져가지고 이게 얼마큼 내려왔는지 그거 놓고 순서로 쫙 정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딱 하면 그게 가장 수익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한번 반등을 해서 박스권의 이제 틀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테마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부분 부분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이오,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그 2차 전지 뭐 이렇게 그 하니까 그거는 약할 때의 모양을 보여주는 건 강할 때 그게 간다라고 하는 걸 신호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생각하셔서 그 다음 스테이지 접근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OK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